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컴 TV의 봉크입니다. 레플리컴 TV의 봉크라고 소개한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하여간 리뷰의 시작을 레플리컴 TV 봉크입니다. 처음에 리뷰를 하던 시절처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리뷰하던 시절의 그 감성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 리뷰를 할 예정인데, 리뷰 제목은 뭐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축구화가 과연 그 발전을 하고 있느냐, 진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방송을 켰는데, 요 지금 보고 계신 코파 문디알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이고, 한때는 메이드 인 샤인펠트라 되어 있었는데 태그에 지금 어쨌든 메이드 인 저머니라 되어 있고, 1979년에 만들어지니까 45년이 지난 제품이에요. 45년.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 시절 제품이니까 아마 적게 40년 넘었을 거예요. 스터드가 다 사가지고 없어졌는데. 이 제품은 나이키 뭐 팬텀 GX니까 최근의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나오고 나서 45년 이후에 나온 제품. 이거 45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4년 정도 됐네.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근 브랜드의 축구화인데도 사실 코파 문디알의 형태나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또 뭐가 있죠? 뭐 트루삭스에서 만든 테나치인가요? 이런 제품들도 있고, 스케쳐스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론 신발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해리케인이 신는 축구화도 있고. 축구화가 많죠, 되게. 이런 축구화들이 45년 전에 나온 이 코파 문디알 기준으로 모던이냐 진짜로, 아니면 올드냐 진짜로, 그렇게 분류가 될 정도로 축구화 역사에서는 이 코파 문디알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의미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신발이에요. 문제는 1979년에 만들어져서 4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제품은 독일에서 여전히 만들고 있어요.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푸마 이런 데서, 푸마도 지금 오리지널 킹, 즉 1970년대 기획이 됐던 제품을 오리지널 퀄리티로 만들진 않는데, 물론 이 코파 문디알만 하더라도 1979년 버전은 여기 가죽이 이렇게 올라 덧대어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안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세 조정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198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신발들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45년 전에 만들어진 축구화를 신고 지금 축구를 하면 어떨까? 실제로 이걸 신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국의 뭐 예를 들면 유명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자선 경기 같은 거 출전할 때 보면 이 축구화를 많이 신어요. 많이 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구하기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예전에 프로 선수로 그런 자선 경기에 출전할 선수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한 사람이도 불구하고 비싼 거보다는 그냥 저렴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후원 계약이 선수 은퇴했기 때문에 대부분 후원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후원사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뭐 선물로 준다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노출이 되니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사야죠. 그렇게 안 유명하면 뭐 리버풀과 예를 들면 아스날의 레전드 경기가 한다, 그럼 리버풀에 나온 선수 전체가 엄청 유명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선수들 후원이나 끊겨 있으면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축구화를 지금 어쨌든 신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현역에서 프로 선수는 아니겠죠. 45년 전에 이 축구화를 신었던 사람들, 사실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98년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와 2002년까지도 여전히 현역 선수들이 신던 신발이에요. 프랑스에 뭐 여러 선수들이 신었던 제품이거든요. 트랑도 이거 신었었죠, 골 넣을 때. 하여간 뭐 여러 선수들이 계속해서 신고 있는 신발이고, 이 제품은 지금 신어도 사실은 요 정도의, 이게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풀캥거루예요. 풀캥거루. 지금 이제 워낙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 풀캥거루 버전인데,
지금 이 신발을 신고 뛰면 우리가 뭐 경기력이 저하가 온다든지 퍼포먼스가 저하가 올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는 것과 첨단의 신발과 45년 전 올드 스쿨 타입을 신느냐 뭐가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인데 나이키가 여러 뭐 저도 이제 가끔 그 기존의 유튜버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이키 최근 이제 실적 악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부진, 주가가 하락, 대폭 하락, 이래서 나이키 폭망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그 영상들이 많이 있죠. 스니커즈 다루는 친구들이 운동화들. 뭐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했다는 건 기업의 가치가 어쨌든 떨어졌다는 거니까. 기업 가치의 하락의 원인이 가장 큰 것들은 역시 이제 그 수지 악화죠. 그러니까 수지 악화에서 이제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률이 감소했다든지 수익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뤄질 텐데. 나이키 그럼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게 원인이 되고 있느냐? 수익 감소에. 뭐 저는 이제 저 구체적으로 뭐 나이키의 뭐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이 줄어들었다. 물론 뭐 이제 경영 방법, 온라인의 이제 B2B 비즈니스를 줄이고 B2C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이노베이션, 제품의 혁신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요인들이 쭉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저도 나이키 제품을 워낙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을 94년 5년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삼나 스포츠 시절부터 나이키를 썼어요. 그 다음에 삼나에서 화성으로 바뀌었나? 화성에서 나이키 신발을 만들 때도 썼었고 그 외에 정식으로 나이키 코리아가 들어왔을 때도 이제 나이키를 썼으니까 나이키 제품을 꽤 오래 봤던 편이죠. 레플리카의 나이키를 레플리카를 처음 산 것도 그 한 96년경이고 축구화도 TM4를 거기 때 샀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쯤에 나이키에서 나온 축구화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거를 구입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옷들을 쭉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나이키의 혁신이라고 하면, 94년 이후에 전개된 축구에서는 역시 이제 97년, 8년경인가요? 그 알파 프로젝트. 알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나이키가 이제 엘리트 라인 같은 거를 이후에 출시하게 되는 또 계기가 만들어진 그때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서는 역시 이제 97, 98, 고경이죠. 알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TM4 모델 외로, 토탈 90, 이런 제품들, 에어줌 제품. 그 다음에 뭐 큐럴 베이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된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그 인조 가죽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이 혁신적이었다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조 가죽 그러니까 천연 가죽 일변도의 축구화 시장 이런.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나이키가 그렇게 빠르게 인조 가죽으로 인조가죽을 사용해서 천연가죽 축구화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공장을 나이키가 만드는데, 몬테벨루나란 이탈리아, 자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좋은 품질의 축구화를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과거 뭐 디아도란가 로또 이런 거 만들어주던 공장을 그 계약을 해서 이제 몬테벨루나라고 명명 몬테벨루나 지역이니까 몬테벨루나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화를 제조를 하는데 물론 TM4도 만들긴 했지만 거의 모든 브랜드가
천연 가죽 일변도, 그것도 캥거루 가죽 일변도.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캥거루 가죽으로는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축구화를. 저희가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맛보려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든지, 아니면 아식스를 사야 되든가, 아니면 키카가 그 K777 전에 이제 KUK 뭐 이런 거를 출시를 하던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됐던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국내에 나온 대부분의 체육사, 소위 말한 체육사 브랜드 제품들은 다 캥거루 가죽이 아니고 제규 소가죽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뭐 1학년 때 이럴 때 이제 축구화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 맞춤 축구화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뭐 한 6,000원, 6,500원 이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뭐 당시 오피셜 매치볼은 마하가 그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지금에 비하면 뭐 격세지감이죠. 지금 뭐 그 6,000원 하던 게 지금 뭐 20만, 30만 됐으니까. 하여간 그런 시절이 쭉 있었었고, 이런 축구화, 가죽 축구화에서 인조가죽으로 딱 넘어가는 타이밍에서는 그때는 굉장히 쇼킹을 했었었어요. 아, 축구화를 인조가죽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인조가죽이라는 아티피셜 레더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제품이 소개될 때 아티피셜 그라스는 아는데 아티피셜 레저? 이게 뭐지?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주문을 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봤는데 신발의 디자인과 소재. 근데 어퍼 소재는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천연 가죽 핏감과는 너무 이질적인 핏감이고 제 발에 맞지가 않았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퀴럴 베이퍼 1, 2가 나올 때 샀는데 다 신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웃솔 스터드가 굉장히 예리하고 멋지게 나왔잖아요. 그 제품들이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뭐 스터드가 우리나라 맨땅에서는 도저히 신을 수 없는 신발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TFR을 사기 위해서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 날아갔거든요. 좋은 TFR을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탱크는 제가 예전에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탱크는 처음부터 신발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맨땅에서 사용하거나 인조에서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미드솔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맨땅에서 사용하기에는 스터드가 너무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애매한 신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K777이 나올 때도 저는 통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통창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키카의 KUAK를 좋아했어요. 그냥. 그래서 창가리 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게. 이제 키카는 해줬으니까, 창가리 같은 거를. 이게 이제 일본에서 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키카에서 이런 통창으로 나온 거를 저는 코파 문디아를 흉내내서 KC77을 냈던 거에 비하면 이제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갔던 거죠,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축구화가, 나이키 축구화가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그 혁신이다 하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 퀴럴 시리즈가 베이퍼 1, 2, 3 이렇게 쭉 거쳐가는 동안에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1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 이런 친구들은 나이키 제품들의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못 봤겠죠. 베이퍼 1부터 그게 98년 이때 나왔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 그 보고 뭐 신어보고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국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최소 나이가 40이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2000년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지금 24.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살은 돼야 되니까 34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없겠죠, 그걸 다. 근데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축구화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신어보기도 했었으니까 그 제품들이 어떤지 아는데, 문제는 이게 시리즈가 1, 2, 3, 4로 가면 갈수록 신발의 디자인의 혁신성은 돋보인다 이거죠, 나이키가. 디자인 컨셉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신어보면, 발을 넣어보면 이게 불편해요.
저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 족형이 안 맞구나. 이게 발볼이 좁구나. 그 다음에 어퍼가 너무 여전히 뻣뻣하다. 근데 사실 어퍼가 뻣뻣한 거는 나이키 말고도 뭐 로또라든지 디아도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인조가죽 축구화들도 계속해서 뻣뻣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조가죽이 이제 정말 천연 캥거루 가죽에 근접할 정도로 부드러워진 거는 극히 1, 2년 사이에요. 예를 들면 푸마 K-배터라든지 뭐 이런 가죽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퍼 전체에서 사용되면서 그런 건지 아스레타 H5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푸마나 아디다스 이런 데서 니트를 제 니트가 그냥 천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완벽하게 천처럼 느껴지는 제품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조 가죽에서 뭐 리셀이라든지 그런 뭐 한두 조. 그 다음에 네메시스도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붕대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밴디지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일종의 천으로 분류돼야 되는 신발이어서 니트도 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코팅이 과하게 처리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걸 일반 인조 가죽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긴 또 애매하고 이제 그런 종류, 다양한 종류. 그 다음에 프레트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또 프레트도 어퍼의 모션, 성형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었고 아디다스의 아디제로가 지금 다시 리메이크 돼서 나왔지만 예전에 나왔던 아디제로, F50대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갈 동안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그 제품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어퍼의 두께라든지 신발의 무게라든지 그 어퍼의 두께 때문에 갖는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F50이 아디제로 컨셉으로 가면서 무게를 200g 이하 180, 160g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제 지금 그러고 나서 F50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소위 말하는 패딩이 절제되어 있는 인조가죽으로 가는 X시리즈 아디다스에. 그러니까 X시리즈는 거의 저는 완벽하게 외면을 했었어요. 어퍼의 핏감도 그렇고 그 어퍼의 성형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질적이고 별로였던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디다스의 이제 그 아디제로 F50 이렇게 진화가 되다가 그 다음에 X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아디다스도 제대로 이제 인조가죽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인조가죽으로 신을 만한 게 사실 많진 않구나. 그거는 물론 제 족형의 역량 아니면 제가 신어왔던 그 축구와 사용의 습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결과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쭉 와오면서 버전이 겉업을 하고 거기에 중간에 한 6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축구 리뷰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축구 리뷰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축구에 대해서 다시 예전에 제가 샀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들이니까 그 제품들과 인조 가죽 제품들을 거의 모든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두 개씩은 다 사서 다 이 핏감이라든지 소재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축구화를 제가 수집을 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뭐 저는 이제 수집 가라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이거를 그냥 좀 많이 사다 보니까 늘 많이 나눠졌다 여전히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축구화를 수집하는 사람이다 컬렉터라든지 아니면 수집가라든지 같은 말이죠. 그런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뭘 하다 보니까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수집가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가 나오면 그거를 하나 수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좀 궁금하네? 이건 어떨까? 외국 선수들이 많이 신고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구매하는 동기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20대, 30대, 40대 구매했던 그 축구화를 구매한 동기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봐왔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인조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차이. 뭐 제가 선하는 게 흰색을 다른 색을 좋아하지 않고 까만색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야 극히 개인적인
선호도잖아요. 제 주관적인. 문제는 이제 축구화가 그렇게 버전이 그래도 거듭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축구화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루어져요. 뭐 심지어 지금 JK도 하고 있고 고할레이 2호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채널도 축구화를 리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다루는 방식이 이제 이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 이렇게 까칠까칠해서 어떻게 뭐 어떤 뭐 나가고 이렇게 뭐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뭐 슈팅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스터드가 막 이렇게 뭐 쉐브론처럼 되어 있으면 막 그립이 엄청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신어서 이제 자기 조경이 잘 맞으면 뭐 엄청 핏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잘 잡아주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다 이거죠. 대부분 다.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이제 짚지는 못해요. 잘 잡아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홀드가 적당한지 홀드성이 소재가 아니면 홀드가 너무 지나쳐서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어떤 제품은 홀드가 약해서 이게 행방향 움직임에서 홀드가 저하되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다 잡아내주지는 못하니까 브랜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이런 특성을 갖고 니트가 있고 뭐 슈팅의 정밀도를 높여주고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 광고를 보시면 대개분의 광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슈팅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광슛을 만들어주거나 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아웃솔이나 요 아웃솔 밑에 들어가는 미드솔 보드에 뭐 에어를 넣는다라든지 뭘 가미한 이후에 이제 하는 얘기 정도가 이제 이 저기 뭐지? 퀵 리스폰스, 리턴 에너지 활용 뭐 이런 것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스피드 플로어나 뭐 엑스크레이지 페스터나 이런 것들 보면 카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상화에서 베이퍼 플라이라든지 이런 육상화에 들어가 있는 그 에어준 백을 축구화에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육상화에서처럼 이게 리터닝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컨트롤성이 더 증가하는지 터치감이 더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 신발의 어떤 부분에서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립이라는 거는 신발이 공을 움켜줘야 되는 건데 실제 축구에서는 발로 공을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러한 그립감 같은 경우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 포지션별 축구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수비수들은 뒷걸음질을 치야 되니까 미끄러지면 안 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저기 뭐지? 쉐브론 스터드로 돼 있어. 일자 스터드 블레이드 타입은 안 돼. 동그란 걸 신어야 돼. 방향전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럼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 드리블을 할 때 수비수는 뒷걸음질만 치나요? 공격수가 수비할 때는 아니면 수비수가 공격을 할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공격수가 공을 가지고 수비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드리블 전진 드리블을 하는데 그 드리블을 할 때 방향전환은 부자연스러워도 되냐 이거예요. 스터드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앞방향으로 작동을, 뒷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했을 때, 뒤로 물러나는 동작에서 잔디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앞으로도 가는 동작에서 잔디에 안 걸리냐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비수들은 점프를 많이 해서, 공을 걷어내기 위해서 상대 공격수가 경합을 해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축구가 좋다. 그 축구화에 무슨 스프링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점프를 하는 거랑 이 축구화의 아웃솔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보면 어떤 거는 미드필더에 사용된다. 미드필더들은 공을 많이 잡고 컨트롤을 많이 하고 패스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축구 선수는 패스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상 목표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 포지션에 걸쳐서 선수들의 개인 역량 차나 있기 뿐이지 포지션에 따라서는 어큐레시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패스 정확도가. 그러면 모든 포지션에서 결국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패스 어큐레이시고 패스인데 그 능력에 오차가 없다 그러면 축구화별로 차별을 둘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미드필더는 천천히 뛰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발이고 공격수들은 빨리 뛰어야 되니까 이런 신발이고 그 공격수를 빠르게 막기 위한 수비수의 신발은
공격수, 빠른 공격수들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중반에서부터 그 선수를 잡아야 되는 미드필드들, 수비라 전방에서 먼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럼 그 사람들이 신경을 느려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사일러를 나눠놓고,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놨어요. 집이,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데, 내가 이제 메인 밥은 어쨌든 불고기인데, 불고기와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줬다 이거예요. 반찬을, 사이드 메뉴로. 그 중에 내가 뭘 먹을 거냐 하는 식으로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사일러니, 터치 사일러니, 뭐 컴포트 사일러니,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보면. 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인데 한국에서는 거기서 나아가서 스피드 사일러는 공격수용, 터치 사일러는 뭐 수비형, 뭐 컴포트는 뭐 미드필드 이런 식으로 나눠나니까 거기에 그런 리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내 포지션에 맞는 축구화를 신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 없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베이퍼 하나가 진화가 착착착 되어 왔다. 그러면 이 축구화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도 좋아진 것이냐? 보면. 좋아졌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더 좋아졌냐 하는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토나예요. 러닝화. 보통 이제 러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라토나라고 하는 거는 그 구체적으로 기록 경기를 펼치는 신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라토나인 경우에 카본이 이제 들어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각 브랜드마다 카본이 쫙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레이싱화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러닝화가 더 많이 팔리죠. 그게 보통의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카본 러닝화를 신지를 않느냐? 러닝 외에 일반색 목적으로는. 이유는 간단해요. 카본화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신고 42km를 달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42km를 달리는 마라토너들의 주당 경기, 연습 그 거리가 보통 400에서 500km 정도 되거든요. 일주당 달리는 거리가. 그러니까 한 번에 42km를 계속 뛰는 게 아니라 인터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뛰는 게 예전, 지금 데이터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도, 그때쯤에 이제 주간 그 러닝 거리가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km 정도가 목표 연습량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뭐 하루 2시간 빠른 속도로 뛰는 선수들은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뛰면 40km를 뛸 수 있는데 하루의 훈련량이 보통 2시간이 넘잖아요. 마라토너들이 4시간, 뭐 하루 평균 5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아침 운동, 뭐 오전 운동, 저녁 운동, 뭐 오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선수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의 근육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어떤 분야에 그런 특수한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종류의 근육에서 발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은 다 발달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발 종류의 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선수들의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야구선수는 손 보면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배트를 잡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물집이 생겨 이런다 이거예요.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근데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생겨서 굳은 살도 엄청 많이 생겨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그런 특성인데 마라토너들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카본화를 신고 기록 경쟁을 하는데 결국 2시간 30분만 뛰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거를 신고 처음에 42km를 뛰려고 그러면 4시간, 5시간씩 뛰어야 되는데 익숙치 않은 신발에 고탄성으로 되어 있으면 탄성을 누르는 힘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에 비하면 발의 피로도가 빨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기록 저하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 신발을 신고 훈련을 거듭한 선수인 경우에는 적응이 가능하고 그 적응을 통해서 기록 단축을 하는데 그 기록 단축이 42km를 뛸 때 길어서 나타나는 기록이라 이거예요. 단거리가 아니라. 축구는 잘해야 10km, 12km 그 내외. 그것도 계속 뛰는 것도 아니고 뛰었다 섰다 쉬었다 섰다를 반복해야 하는 그런 경기 특성을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 베이퍼를 스피드 사일러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 신발이 다른 신발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서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냐 하고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스터드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터드 모양이 이런 라운드보다는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이제 완벽한 착각이죠. 그거는 완벽한 착각. 스터드의 패턴, 모양이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유의미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실제 경기에서 5m에서 10m 거리의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없는 이유는 실험을 해서 차별성, 변별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년 전에 만들어진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신고 10m, 5m, 20m 스프린트를 시키면 출발 속도에서부터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럼 출발 속도를 좌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근력의 특성이라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좋은 신발을 신고 스피드 신발을 신으면 더 빨라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발을 신고 인조단지 이런 데 딱 들어가서 뛰는데 스터드가 탁 바뀌는 느낌이 나니까 스파이크의 성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고 이게 우리가 신는 TF1이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뛰게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TF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서 TF에 비해서는 TF가 푹신푹신푹신해서 기록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두 제품의 차이는 사실은 어퍼의 차이, 종류에 따라서 스피드를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두 제품은 무게 100g 정도 차이나 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00g 무게 차이는 선수의 스피드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이 100g의 무게는 신발 무게 차는 심지어 42km를 뛰는 마라톤에서도 기록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스피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그럼 기록 단축에서 어떤 면에서 손해냐 예를 들면 신발이 정말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면 당연히 기록이 저하가 오겠죠. 너무 무거운 체력 소모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무게 그 42kg를 뛰는 데서는 무게에 의해서 체력 소모가 급격히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10kg를 뛰는데 걷다 서다 뛰다를 반복한다고 치면 차이가 나느냐? 유의미한 차이가. 그것도 안 난다 이거예요. 보면. 이 신발은 뭐 160g, 170g인데 이 신발은 240g, 50g 된다. 두 제품을 신고 운동 경기를 했을 때 체력 소모의 차이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유의미한 차이는. 보면. 왜 없냐? 이 무게 몇 그램 차이로 에너지 대사에서 소모시킬 수 있는 그 양차가 별로 없어서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류의 운동을 똑같이 시행할 수 없으니까 보면 이거를 한쪽에 오른발 한쪽에 이걸 신고 테스트할 수도 없고 보면 사람이 요거를 계속 신고 운동을 하고 요거를 계속 신고 운동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량이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게 차이에 의해서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거를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무게 차이에 의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실험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제품에 특성이 없다 아니면 장점이 없다는 것을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베이퍼가 지금 16이 나와 있고 15, 14가 나와 있고 13이 나오고 계속 이어졌어요. 기본 최근에 몇 년간은 니트 어퍼에다가 뭐 쉐브론 스터드다 이런 것들이 FG의 기본들이고 결국 다시 최근에 나온 에어줌이 들어갔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에어줌은 이미 30년 전 기술이라 이거예요, 나이키에. 제가 갖고 있는 나이키 에어리오줌 같은 경우에는 풀랭스로 들어가 있어요, 에어가. 그 다음에 토탈 에어줌이라는 신발이 99년인가 8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줌, 에어줌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제품들이 몇십 년 전 기술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게 첨단 기술이냐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어 왔느냐 도대체. 분명히 보면 디자인이 바뀌어 있고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새로운 혁신적 소재가 사용된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지? 아웃솔. 최첨단 브랜드에서 만든 신발. 최첨단? 뭐 이 회사가 트루삭스가 최첨단 회사는 아니라고 하겠죠. 스케쳐스. 뭐 온갖 신발을 다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신발. 그래서 여기에 뭐 카본 같은 것도 뭐 집어넣고 뭐 막 집어넣고 뭐 하잖아요. 이 제품도 엄청 단단하게. 근데 카본이 추가에 들어간 거는 이미 나이키에서 2004년인가 5년에 만들어진 신발이 이미 플레이트에 카본이 들어갔거든요. 20년 전 기술을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폰은 처음 나왔을 당시와 지금 쭉 비교를 해보면 많은 게 바뀌었죠. 화면도 커졌고 화면도 선명해지고 카메라의 기술도 카메라의 성능도 좋아졌고 보면 액정도 더 밝아진 것 같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보면 여러모로 굉장히 뭐 뭔가 칩이 더 빨리 뭐 작동해 주는 것 같고 데이터 전송도 빠르고 아이폰 1, 2, 3, 4부터 해서 14, 15까지 올 동안에 아이폰은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 그런 것 같죠. 네. 축구화를 딱 보면 축구화도 베이퍼 1, 2, 3, 4 이렇게 쭉 보다가 15, 16 정도 딱 와서 보면 굉장히 뭔가 발전한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발전을 했겠죠. 발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경기력 100, 무게 100g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경기력에. 근데 사실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더 좋겠죠. 누가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저부터라도 300g짜리랑 200g짜리 똑같다 그러면 어떤 거 신겠어요?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게 신는 게 좋겠죠. 저도 그런 부분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축구화가 예전에 비해서 베이퍼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무게가 스피드 사일러라 하지만 무게가 250g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아니면 220g 전후하던 시절 거기서부터 160g짜리로 떨어졌거든요. 이지가 급격한 무게 감소는 이뤄냈어요. 그 무게 감소를 이뤄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캥거루 가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그 패드가 별로 없는 제품이어서 나이키에. 그러나 이제 카본이 채용되어 있는 신발이거든요. DM4 모델 같은데. 이런 제품에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죽을 그대로 쓰고, 근데 가죽을 그냥 이 당시처럼 쓰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제품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미즈노 모렐리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가죽 안쪽으로 라이닝 천을 하나만 되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오래 신게 되면 흐물흐물해져 버리죠. 지금 보이는 이 나이키 제품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코파 문제알처럼 안쪽에다가 천을 대기는 했는데 요걸만 가지고는 홀드성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퍼의 늘어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홀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플라이 와이어를 쭉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플라이 와이어는 이제 원래 이 축구화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도 아니고 런닝화에 들어갔던 기술인데 나이키는 이제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와서 신발의 무게를 줄였고 요 천연 가죽에서 무게가 점점점 이제 천연 가죽이 또 경기에 들어가서 물을 머금으면 더 무거워지니까 인조 가죽으로 가는 쪽으로 간 거 거기는 굉장히 혁신성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이키가
베이퍼에 한해서는 어쨌든 간에 니트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니트의 텐션과 그 어퍼 텐션을 조절해가는 그걸 통해서 몇 년째 계속 오고 있고 소재 변화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소재가 바뀌게 되면 성능이 증가할까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폴리에스테르이고 아디다스 에어로레드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요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거기는 힛레드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 직조 패턴 같은 것들이 달라서 땀 배출이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어떤 다른 티셔츠는 울이 100% 아니면 80% 이상 섞여 있는 울 브랜디드 제품들 티셔츠가 있어요. 또 어떤 제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정장을 입고 안에 입는 뭐 와이셔츠인 경우에 면 100%도 있을 거고 면 중에서도 면 120수가 있고 뭐 160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제품은 면에다가 폴리스테르 섞은 제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고급스러운 옷은 실크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실크랑 면으로 만들어진 옷들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시절. 두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면이든 코튼이든 그건 지금도 입고 있어요. 코파 문제알처럼. 그러면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과 이런 옷을 입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첨단으로 만들어진 이런 티 아니면 울 블렌드드 티셔츠가 면보다 과연 핏에서 몸에 닿는 느낌이 실크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냐. 물론 울 블렌디드 돼 있는 제품이나 이런 제품 스포츠 의류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어떤 방식에 있어서 땀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면이나 실크보다 훨씬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의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류들은 기본적으로 그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과는 차이가 있겠죠. 문제는 면이든 실크든 나일론이든 폴리에스테르이든 울이든 우리 몸에 걸치는 옷의 기본적인 특성과 제작 방식, 그 다음에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러한 이 아디다스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에어로레드라고 부르는 거 아니면 나이키에서 말하는 그 드라이핏 아니면 드라이핏 어드밴스 이런 제품들은 컨셉상으로 나온 지 벌써 이 에어로레드 이름이 바뀌어서 클리마 라이트, 뭐 클리마 쿨 이런 데서 바뀌어 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이름이 바뀐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소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폴리에스테르 의류로 만들어진 스포츠 의류가 만들어진 거는 가장 낮은 등급이든 가장 높은 등급의 고기능성이든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테르를 만들어서 용도에 맞도록 뭐 더 좋은 예를 들면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들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그 옷들이 옷의 기본적인 옷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특징을 근본적으로 벗어난 혁신을 갖고 있는 제품은 있냐 이거예요. 팔을 두 개를 껴야 되는데 팔을 한쪽으로만 끼게 한다든지 목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목이 아예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파이하는 옷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티셔츠라 그럼 T형을 가지고 있는 다 옷이죠. 그러니까 그 T형 구조를 팔이 들어가고 몸통이 들어가고 목이 빠져나와야 되는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구조가 잘 없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기본적으로 상의는 결국에는 그 형태.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형태가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팔이 세 개인 사람이나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틀과 그 구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럼 바뀌는 거는 뭐냐? 결국 소재라 이거예요. 그럼 소재가 바뀌게 되면 소재가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좋아진 옷이냐? 더 혁신을 갖고 있는 발전된 옷이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4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입던 면을 지금도 입고 있고 1000년, 2000년 전에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던 실크를 지금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면은 계속될 것이고 실크도 계속되고 이것도 계속될 거라 이거죠. 보면 왜냐하면 각각의 소재는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성의 용도에 맞도록 우리가 사서 입는 건데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입는 거고 그냥 일반 다니기에는 피부 촉감이 좋은 면을 입는 거고 날씨 변동이 많고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올 블렌드들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면 45년 전에 만들어진 축구화와 지금 만들어진 축구화 사이에는 소재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라스트의 변화나 구조의 변화가 없어요. 축구화는 결국 이 스터드라는 잔디든 천연잔디든 인조잔디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이라고 부르는 이 스터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신발을 끈으로 뭐 레이스리스 신발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발에 밀착시켜야 되는 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끈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끈이 있고 이런 거를 신으면서 신발을 크게 신는다 이건 논센스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끈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벗겨줘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발을 일단 이걸 신어야 되기 때문에 발이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요 구조 기본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제품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각 브랜드들이 지금 나이키의 베이퍼 같은 걸로부터 느끼는 것들 왜 다시 줌을 몇십 년 전 기술을 다시 채용을 하느냐 왜 니트로부터 근본적으로 탈피를 못하느냐 그 다음에 스터드의 디자인을 AG는 하나같이 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고 조그맣게 구멍을 파야 되고 FG는 하나같이 쉐브론 타입 아니면 뭐 블레이드 타입 이런 걸 만들어야 되냐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디자인의 변화들이 쭉 있어 와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제품들이 이전 베이퍼의 1세대, 베이퍼의 16세대를 비교했을 때 두 제품 사이에 퍼포먼스 차이가 더 있냐? 그런 거죠. 과연. 프레테 같은 극단적으로 제품이 스스로 태화해가는 경우 다시 말하면 고무 돌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무 돌기의 크기를 크게 했다가 그 고무 돌기가 큼으로써 발의 감각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한 약점 보완 때문에 고무 돌기를 점점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거쳤던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신발은 태화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제품은 인기가 있어서 계속 판매가 되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쓸모가 없다 하는 게 입증이 되는 시점 정도 되었을 때는 그 제품이 폐기가 되는 그러나 이미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둔 후다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프레테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프레테 고무돌기가 나와있다 그래서 그 축구화가 신어보고 다른 축구화 신어봤을 때 내가 공이 더 잘 차을 수 있느냐 최근에 뭐 저도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그런 건 좀 의문이라 이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베이퍼를 쭉 다 봐왔고 가죽 축구화를 쭉 봐왔고 했지만 가죽 축구화도 나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거쳐오긴 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어쨌든 전족부에 쓰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 일본 브랜드들이 여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슈즈의 홀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즈 자체의 외부 기후 변화에 그 슈즈 데미지를 얻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조가죽을 과감하게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풀 인조가죽으로 이제 일본 브랜드들도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가지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산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천연 캥거루 가죽 일변도에서 이 축구화 산업이 인조가죽 시장으로 바뀌어왔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변경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신발 자체, 축구화 자체가 어떤 성능이 증가됐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수행해내는 기본 동작, 공을 차거나 공을 잡거나 컨트롤 하거나 드리블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을 활용해야 되는 구장의 변화도 크게 없어요. 구장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는 않았으니까. 그라운드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뭔가 개발돼야 되겠지만 그라운드 환경이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다 좋아진 상태가 되게 되면 사실은 그라운드의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그라운드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실험 당수에서의 오차가 적어지잖아요. 변수가 적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스터드가 어떤 스터드가 어떤 움직임에 최적이다. 그럼 특정한 움직임으로만 움직임 한해서만 이 스터드를 설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축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스터드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격수용 축구와 공격수는 이런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스터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수비수는 이런 플레이를 하니까 이런 갖고 있어야 된다. 특성을. 그런 얘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축구화가 그런 큰 차별성은 없다.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그럼 크게 개선이 되어 왔느냐. 40년, 50년 전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 감소가 이루어져 왔고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고 그런데 소재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럼 소재의 내구성, 그 다음에 소재가 주는 핏감, 그 다음에 소재가 갖고 있는 몰드성, 성형성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뭐 그런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신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코파 문데알 45년 전에 만들어진 신발의 핏감이 떨어지느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아웃솔의 이 스터드가 이런 이 신발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 왜냐?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라운드형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스터드가 쉐브론보다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게 쉐브론 같은 경우에 어떤 구장에 따라서 과거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이 원형 스터드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쉐브론이나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가 갖고 있는 과거립에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보다 어떤 축구가 더 나아졌다고 아니면 그래서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면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뭐 복잡한 실험 장비를 갖고 있으면 정말 축구화를 두 개를 딱 두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뛰는 패턴 뭐 예를 들면 1분 뛰고 뭐 30분 걷고 5분 1분 쉬고 뭐 그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만든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 무게 200g 짜리 축구화와 그 다음에 그 무게 150g 짜리 축구화를 비교를 해서 체력 소모가 얼마나 생겼냐 하는 객관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얻어서 해보고 싶다 이거죠. 실험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의 컨디션이 테스트 측정하는 날마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만약에 1년 간격을 두고 한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럼 1년 동안 사람이 이미 에이징이 오잖아요. 노화가.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동일한 컨디션을 동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보장도 안 되고. 똑같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음식이 사람 몸에 좋다. 그러면 그 음식이 실제로 사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음식을 다 안 먹거나 그 음식을 복용을 할 때 모든 음식을 똑같은 팩트로 먹고 그 음식을 추가를 해서 그것도 장기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험이 나와야지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좋으냐 안 좋냐는 거를. 그런데 그런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마루타에 가까운 실험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이 스포츠 용품들에 있어서의 과학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단어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아디다스 제품의 로고에 The Science of Sports인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니까 스포츠의 과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디다스 뭐 이렇게 한동안 광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의 얘기 이게 마치 근데 스포츠의 과학화가 계속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거기에 고학력자 고학력의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개발한 축구화가 있는데 어떻게 그 축구화가 성능이 매년 그게 업그레이드돼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안 좋을 수가 있느냐 더 보면 아니면 더 좋아졌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만들어서 1년 단위로 뭔가를 개발을 해서 내는데 그 1년간 우리가 인류가 축적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축구 동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제품화 시킬 수 있는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 이미 인간의 모션 스타디에 대한 것, 축구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진 걸 지금 선수들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볼 테스트를 하고 랩에서 실험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긴 하지만 그렇게 거친 과정들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과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 아니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얻은 데이터 결과값도 사실 크게 차이가 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신발을 만들 때 그렇게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다시 말하면 그로부터 보강해야 될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된다. 컨셉상으로 개념적으로 사람의 동작의 움직임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다른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류가 아니면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브랜드의 연구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 킥을 하는 거나 뭐 인사이드 킥을 차는 거, 인프론트 킥이 차는 게 10년 전과 20년 전, 30년 전이 다르지 않잖아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뿐이고 인프론트 인프론트일 뿐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러한 동작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새롭게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가 왜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대부분이 어퍼 소재가 변경이 되고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기본적인 슈즈 라스트라든지 아웃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어퍼는 1년 단위로 바뀌면서 뭔가 큰 기술적 진보가 있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어퍼를 신고 발을 디디고 지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아웃솔에 대해서는 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축구화가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 사실 성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좀 웃기긴 해요. 그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발 리뷰, 이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항상 보고 있는 게 육상화. 그 다음에 그 육상화보다 조금 더 먼 거리를 뛰어야 되는 만 메타 정도에서 10km의 트랙화. 아니면 일반 러닝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러닝화에서 스피드 러닝화 이런 것들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뭐 나이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줌백이 많이 만들어진다, 채용된다 그러면 그게 단거리 육상에도 채용이 되고 장거리 육상에도 채용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한 번씩.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이 우리가 신고 있는 축구화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냐. 지금 많은 경우에 마라톤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 도핑이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뭐 스폰지 두께를 뭐 몇 미리 이상 못 한다라든지 전족부, 후족부의 뭐 그런 것들을 그 육상연맹에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 카본을 하나밖에 못 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충족시키는 신발들을 만들고 서로 비슷비슷한 그 형태의 신발들이 쭉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각 신발들마다 사실은 핏감에 있는 아니면 그 미드솔을 어떤 두께로 가느냐 아니면 그 미드솔의 쿠션인 정도를 어떤 정도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신발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신발의 성능이 차이가 있느냐 과연 그러면 어떤 거를 신으면 편하다 안 편하다는 있는데 어떤 거를 신었을 때 더 빨라진다 하는 것들을 기록을 얻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걸 신으면 더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어떤 건 발을 잘 잡아준다고 느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었으니까 내가 롱킥을 5m를 더 하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어큐레이시가 더 증가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발 자체 성능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신발과 대신에 핏감, 신발과 발의 일체감, 왜냐면 발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축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화를 땅밖에 신는 게 중요하고 축구화와 발의 성형관계, 매치관계 이게 그러니까 라스트와 그 다음에 족형의 일치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 축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나이키인 경우에 14에서 15로 오면서 소재가 바뀌면서 그런 핏감이 증가됐다. 그러면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13, 14, 14 거듭될수록 그런 느낌의 전반적으로 핏감에 좋아졌다 하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좋아진 축구 아니야. 아니면 원래 그냥 그 어떤 특정한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제품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뭐 저같이 리뷰를 하는 사람들고 축구화를 또 많이 사왔고 보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새 축구화들이 나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그렇거든요. 새 축구화가 나온다 그러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긴 하는데 나온 축구화를 갖다 놓고 리뷰도 해보고 발도 넣어보고 신어보면 과거에 신던 것들, 지금 신던 것들이 과연 더 좋아졌느냐? 이게 더 좋은 건가? 뭐가 더 달라졌나?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 체인지가 됐다는 것과 뭐가 더 좋아졌다, 배터로 우리가 모든 배터 뭐 비해서 더 좋아졌다. 예? 그런 식의 그 개념. 이게 더 좋아진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달라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거 자체가 보면 또 저같이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리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죠.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저 리뷰어가 하는 거, 저 축구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저게 좋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대부분. 물론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스라는 게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인플루언스의 존재들 때문에 사실은 각 개인들이 선택의 장애를 겪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은 인플루언스 실제로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리뷰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거기에 그런 걸로부터 어떻게 독립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죠. 저처럼 그냥 뭐 다른 리뷰는 아예 참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사서 신어보고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할 수 있는 거랑 기존의 리뷰어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주체로서 어떤 제품을 사서 구입하고 평가하는 것과 내가 소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리뷰를 참고해서 사서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어떤 내용을 그 제품에 이미지에 더 씌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는 일체로 다 배제를 시키고 제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 하이포머가 있고 여기 플라이니트가 있고 여기에 뭐 무슨 그립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실제로 경기 아니면 신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다 배제시켜버리면 그 신발 자체가 온전히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가 이런 데에만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하냐 안 편하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가지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불편하고 어떤 점에서 좋으냐 이런 정도만 판단을 하고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리뷰어들에 비해서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신발을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 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리뷰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 간단한 것들이 개개인의 인간 우리가 맛을 느끼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주는데 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어떤 사람은 같은 걸 주는데 맵다고 하고 덜 맵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영역과 워낙 똑같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A를 보고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A를 보고 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의 감각 능력인데 그 감각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어쨌든 신발도 그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 발은 극도로 많은 신경과 근육과 이런 것들이 뼈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알고죠. 그 예민한 발을 감싸고 있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결국에 뭐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면서 이건 편했고 저건 불편했고 그런 과정이 한 20년, 30년 쌓이면 개인의 축적된 데이터가 되긴 할 거예요. 다만 그동안에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쓰고 한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튜버들이 과연 일각 이 한꺼번에 싹 해소시킬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축구 리뷰를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제품들이 새롭게 던져지면서 신선한 맛이 실수하는데 최근에 브랜드들이 나오는 축구화들 보면 그런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변화가 이전보다 나은 변화인지 더 점점 좋아진 게 맞는지 뭔가 개선됐거나 뭔가 더 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사실 그것조차도 이제 쉽지가 않은 단계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혁신의 벽에 갇혀 있는 느낌. 아디다스도 결국에는 X란 모델을 결국 F0이라고 옛날 모델 이름을 채용을 해서 다시 끌고 와야 되고 단종시켰던 프레데터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고 또 가죽 모델을 아예 없애는 거는 다 타 브랜드에 역량이 비춰왔을 때 뒤질 수 없으니까 우리도 가죽 형태에 갖고 있는 모델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코파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보면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사일로를 옛날에 뭐 4개씩 운영했다 그러면 이제 사일로를 3개로 줄이자 해서 대부분 브랜드가 비슷해졌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각 브랜드들마다는 소위 말하는 어퍼 소재의 발굴 전쟁이다 일종의. 지금 아스레타 같은 경우도 내년에 발매할 축구화 중에는 최상급 인조 가죽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에 가장 유사한 푸마가 사용한 K-배터보다 더 캥거루 특성에 유사한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인조 가죽 축구화를 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미즈노도 현재 알파지만 알파 후속 모델은 아마 이미 오래전 알파가 출시된과 동시에 이미 개발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어퍼의 텐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것들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들의 차별성, 변별성들이 조금 강해지면 아마 각 브랜드들마다 더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지금 쭉 한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하는 4, 5년, 6년 뭐 이 정도까지 기간 동안 쭉 지켜보면 아직까지 실제로 제가 98년, 2000년 고사에 나이키에서 느꼈던 인조가죽에 주었던 충격. 근데 사실은 그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아디다스가 F50을 내거나 아니면 뭐 아디제로를 내거나 그렇다 그래서 그게 큰 충격이 있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누군가에 의해서 먼저 그게 시도가 됐었기 때문에 인조가죽이라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마지스타였나요? 그 저 니트로 사용되는 축구가 나온 게? 그 제품이 나왔을 때 나이키에서 할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고 저도 굉장히 그 당시에 궁금해서 받았지만 지금 그 마지스타 같은 그 니트로 만들어진 축구화가 나온 이미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제 기억으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거의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니트의 코팅 딱 정도가 바뀐 정도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과연 새로운 게 맞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도 또 와가지고 이제 한 10년간 이미 니트에 충분히 익숙해졌으니까 이 니트와 그 전에 나왔던 인조가죽과의 차별.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는 그 니트가 나이키가 만들 때 사용, 폐기시켰던 인조가죽을 지금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신발들의. 예를 들면 프레트 같은 경우는 오프가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진짜 축구화가 좋아지고 있어서 내가 그 축구화를 신으면 내 퍼포먼스가 더 증가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테스트한 게 엘리트인데 16 그 베이퍼 엘리트 에이지인데 그거를 신고는 전혀 편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쿠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줌백 때문에 이게 뭔가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근데 TM410을 비교해서 신었는데 TM410을 신었을 때 훨씬 더 그 슈즈가 주는 안정감, 홀드감 이런 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뛰어나지고 임팩트가 안정화되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향상된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생각해 보는데 이 TM410이 내가 만족스러운데 이 만족스러운 정도가 언제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신발 한 7, 8년 됐나요? 이게 나온 지 이 신발과 좀 비슷하니까 내가 편하다고 좋다고 느끼는구나 하는 정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발을 가지고 이 신발 저 신발을 계속 비교하면서 신어봤을 때 베이퍼가 TM410이나 저 마지스타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고 느끼면 이거는 뭐 사일로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축구를 할 때 신는 신발이니까 나이키의 신발이 더 나아지고 있느냐 아디다스의 F50이나 프레테가 예전에 2006년 7년 아니 2016년 뭐 이때 나왔던 리셀인가요?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더 좋아진 점이 있느냐 아니면 네메시스랑 비교해서 더 좋아진 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무게가 가벼워지고 모양이 더 스피드하게 그 날카롭게 보이고 이런 것들은 디자인 요소인 거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아디다스의 최근에 나온 F50 이런 것들 지금은 뭐 그 프레테를 오히려 이 최근 리메이크된 제품들은 일부 선수들이 좀 신고 나와서 사실 보기는 괜찮아요. 어쨌든 프레테는 제품들을 신고 있구나 저런 신발들을. 그리고 예전에 감성에 조금 더 많이 다가간 신발들이니까 신발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볼만한 신발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게 실제로 이 제품 45년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선수들이 과연 어떤 게 더 편하다고 느낄까 보면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파 문디알의 이 라스트의 풀 캥거루에다가 요 아웃솔과 요것만 이 우레탄 이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 스터드의 그것만 조금만 바꿔서 그냥 코파 문디알 2 정도로만 만들어줘도 엄청나게 아마추어들한테 인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그거를 만들면 그냥 코파니 뭐 코파 퓨어니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아예 이거를 제대로 요 형태로 두고 그냥 요것만 딱 변경을 하면 다른 뭐보다 더 훌륭한 신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질 않고 이 물론 코파 문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하는 브랜드 측에서의 이제 큰 틀에서의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늘 아쉬운 거는 그냥 샤인펠트에 있는 이 라스트를 가지고 요 형태, 요 디자인 그대로 해서 아웃솔만 조금 변경시켜서 만들어주면 엄청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좀 아쉽다.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이키는 사실은 그 이 코파 문디알을 프로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TM4 시리즈가 크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94, 96 버전다. 98 버전까지. 제가 다 신어봐서 알고 있는데 뭔가 코파 문디알처럼 만들어지고 듀얼 댄스티에 뭐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코파 문디알의 퍼포먼스랑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느꼈을 때 신어보고 해보면 그래서 그런 제품을 리메이크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코파 문디알처럼 이런 축구화 45년이 지난 지금 만들어진 이 축구화를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도 팔리고 있다 하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신는 축구화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45년간 정말 급격하게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를 만들어요 정도의 발전이 있어 왔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아침에 생각이 났던 것들을 뭐 대강 정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축구화를 사용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 뭐 어떻든 축구를 하신 기간이 있으시면 그 기간 동안 축구화를 신으셨을 거니까 그 신었던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축구화로부터 느꼈던 것들, 과연 내가 20년 전에 신었던 거, 10년 전에 신었던 거가 지금 신는 것 사이에 엄청난 퍼포먼스 차이가 생겼는지, 아니면 엄청난 뭐 뭔가의 차이가 기술적으로 뭔가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번 계기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